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GTQ 1급 1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단에 용기 모양을 그릴 거고요. 그런 다음 글자를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상단에 커피 그라인더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줄 거고, 마지막으로 손잡이 모양을 만들 거예요. 1번 문제에선 도형툴과 변형툴 그리고 패스파인더를 활용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앤 뷰를 클릭해서 새 도큐멘트를 열어줍니다. 단위를 밀리미터스로 먼저 지정을 해주시고요. 1급 문제 저장 규칙에 따라서 위스는 100을, 하이트는 80을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컬러 모드는 CMYK인지 확인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도큐멘트 상단과 왼쪽에 이렇게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안내선을 위에서 그리고 왼쪽에서 드래그해서 화면에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봤어요. 필요한 개수만큼 얼마든지 표시 가능하실 거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여러분이 안내선 표시하실 때, 시험 보러 가실 때 시험지에 직접 준비해간 자를 이용해서 연필이나 볼펜으로 이렇게 수직에, 수평에 안내선을 각각 그어서 그 위치에 맞게 레이아웃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해주셔야죠. 컨트롤 S를 눌러줍니다. 자, 저장 위치는요. 처음에 여러분 세이브를 하게 되면 이렇게 Save As라는 대상자가 뜹니다. 자, 답안을 전송할 경로에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안 전송했을 때 여러분의 답안 파일이 감독 PC로 가지 않습니다. 자, 위치는요. 내 PC 문서를 클릭해서 여기 여러분 G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실 거예요. 자, 직접 연습하실 때는요. 새 폴더를 눌러서 폴더를 생성하시고요. 이 경로에 GTK 폴더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명 지정하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선 여러분 지금 수험번호, 성명 1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입력을 했지만 여러분이 시험 접수하고 나시면 수험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수험번호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되고요. 이름, 그 다음에 문제 번호에 해당되는 번호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가 맞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저장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는 미리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뜨는 거고요. 그럼 저장 누르면 이 저장 옵션이 뜰 겁니다. 자, 버전 확인하시는데 우리 교재에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험장의 버전 또는 여러분의 그 연습하고 계신 컴퓨터에 설치된 버전에 따라서 이 버전 표시는 다릅니다.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용기 모양을 먼저 만들면 되겠습니다. 우선 팔각형을 그리겠습니다. 폴리곤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이렇게 수직 막대 클릭해서 꺼내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폴리곤 툴을 선택하시고 작업 도큐멘트 클릭을 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레디우스 19를, 19mm를, 사이드는 8을 입력해서 팔각형을 그려서 배치를 합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시면 선택 도구 상태로 빠르게 전환이 되는데 이때 여러분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표시가 될 거고요. 바운딩 박스 참고하시면 가운데 정렬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 센터 포인트 중심점도 보이겠죠?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사각형을 그려서 패스파인더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자,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직사각형을 서로 겹치도록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휠 칼라를 K10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K100이나 흰색, 화이트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디폴트 칼라 클릭해서 수학 버튼 적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A로 두 개의 오브젝트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펜을 따로 꺼내지 않으셔도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패스파인더 있습니다. 자,
자, 여기에서 겹친 부분에 오브젝트를 남기는 인터셉트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그려진 직사각형 필 컬러가 그대로 유지된 채로 오브젝트가 정리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옵셋 패스 활용하겠습니다. 자, 옵셋 패스는 오브젝트 패스의 옵셋 패스로 찾아 들어가도 되지만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이렇게 퀵 액션스라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네. 자, 옵셋 패스 클릭합니다. 옵셋 패스는 이 옵셋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안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소된 개념으로 나오는 거고요. 자, 양수값을 입력했을 때요, 바깥쪽으로 확장되면서 이동되는 확장된 오브젝트, 그러니까 확대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요, 마이너스 1을 먼저 입력을 해서 안쪽으로 축소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복사라는 카피 버튼이 없지만 이것은 이동하면서 OK를 누르면 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프리뷰에 반드시 체크되어 있는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설정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0.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흰색을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흰색은 여러분 이렇게 필 컬러 부분에서 바로 이렇게 대표 컬러 있으니까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중앙에 또 겹쳐지도록 직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색상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오브젝트 있죠? Shift 누르면서 선택적으로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앞쪽의 오브젝트가 어때요? 빠지면서 겹친 부분도 빼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과 위와 아래쪽 오브젝트가 이렇게 남는 거죠. 네, 자, 이때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하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격리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서는 그룹 셀렉션, 그룹 선택 도구로 선택을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요, 여러분 선택 도구 셀렉션 툴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한 다음에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고 ESC를 눌러주시면 격리 모드에서 원래 노멀 모드, 원래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렉탱글 툴로 이제 중심에 해당되는 부분에 Alt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위드는 27을, 하이트는 28을 입력해서 자, 검정색으로 필 컬러를 채워주시고요. 자, 맨 뒤로 보내기를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되겠죠. 물론 모두 선택하시고 온라인에서 바로 가운데 정렬 다시 한번 지정해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로. 자, 우리가 위아래 지금 오브젝트 남기기 위해서 패스파인더 사용해 뒀는데 이 부분은 그룹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온라인을 했을 때도 그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엘리트 툴로요. K100인 엘리트로 Alt를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위스는 20을, 하이트는 10mm를 입력해서 타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의 안내선은 정렬이 됐고요. 네, 중앙에 여러분 맞춰주기 위해서 방향키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역시 옵셋 패스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옵셋 패스 마이너스 1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안쪽으로 마이너스 1mm만큼 이동한 상태의 축소된 복사본이 만들어지겠죠. 네, 여기에 스트로크하고 스트로크 컬러만 별을 할 겁니다. 네. 스트로크 색상 설정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스트로크 속성을 펼쳐 보시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여기를 0.5로 스트로크 두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상단을 만들어 보죠.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래그를 해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해주시고요. 휠 칼라 적용을 해줍니다. 이제 그려지는 옵젝트 여러분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자, 둥근 사각형을 그리는데요. 자, 드래그 할 때 키보드의 상하 좌우 키 활용하시면 모서리 둥근 정도 조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버전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그린 다음에도 조정이 가능하신데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둥근 사각형을 선택해 보시면 이렇게 모서리 부분 안쪽에 점이,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둥근 정도를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형태 정리하기 위해서 하단에 직사각형을 둥근 사각형의 절반 정도가 가려지게끔 네. 자, 그려줍니다. 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모양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를 입력하실 땐 타입 툴을 선택을 해야겠죠. 네. 타입을 선택하시고요. 글자를 입력할 곳에 마우스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 주셔도 되고 캐릭터 설정할 수 있는 프로퍼티스를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문자 효과에서 제시된 폰트 타임즈 뉴 로만 레귤러입니다. 자, TIM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TI만 입력해도 어때요? 이렇게 완성형 텍스트 그 문자의 그 글꼴이 바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타임즈 뉴로만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스타일은 레귤러로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 크기 10포인트 지정을 할 거고요. 이제 색상, 휠 칼라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툴로 바운딩 박스가 보일 때 여러분 이렇게 바운딩 박스 외곽에 있는 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중심의 위치를 맞춰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자는 완성이 됐고요. 이제 상단의 커피 그라인더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자, 줌 아웃을 해서 도큐멘트 크기를 좀 소를 해주십시오. 컨트롤 마이너스 누르면 줌아웃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엘립스 툴과 렉탱글 툴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우선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45를, 하이트는 70을 입력하십시오. 자, 그리고 배치를 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렉탱글 툴로 서로 겹쳐지는 부분을 만들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인터섹트를 활용해서 겹친 부분에 오브젝트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겨진 형태 부분에 겹쳐지도록 직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패스파인더에 인터셉트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네. 자, 여기에는 그라디언트가 적용될 텐데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거예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열어주시고요. 레디얼 그라디언트를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컬러스톱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컬러스톱 더블 클릭하고요. 자, 이때 블랙은 화이트 앤 블랙이기 때문에 이렇게 K값, 그레이스케일만 나옵니다. CMYK로 전환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왼쪽 컬러스톱 입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컬러스톱 더블 클릭해서 CMYK 설정하신 후에 여기에도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그라디언트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할 거고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보시면 왼쪽 컬러스터의 색상이 레디얼 그라디언트에서는 중앙의 색상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입체감을 좀 살려주기 위해서 그라디언트의 분포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그라디언트 분포가 좀 갈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얼마든지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정 가능하겠습니다. 테두리에 있는 동그란 모양의 점선 모양의 이곳에서도 여러분 그라디언트 분포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은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 안쪽에 점선에 해당되는 선을 만들 텐데요. 자, 지금 이 부분에 곡선의 모양하고 같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복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른쪽으로 복사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렇게 스마트 가이드 보이니까 상관은 없는데요. 저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하고 싶어요 하실 때는 드래그 하는 동안 쉽게 같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우스를 먼저 빼고 키보드는 나중에 빼주셔야 됩니다. 먼저 빼거나 동시에 뺐을 때 복사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선의 속성만 남길 거예요. 자, 열린 패스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서 Shift를 눌러주시면 두 점 선택 가능하시죠? 네. 자, Delete를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된 거죠. 열린 패스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일 텐데요.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스트로크 속성만 넣을 거예요. 자, 스트로크를 지정을 할 텐데요. 스트로크 색상 설정을 해주시고요. 자, 스트로크 패널을 확장합니다. 여기 점선이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자, 스트로크 웨이트는 1포인트를 설정할 거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대시는 3포인트를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이 점선을 어때요? 좌우 대칭형으로 만들고 중간을 채울 거예요. 이 곡선의 점진적인 모양대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열린 패스를 그릴 게 아니고요. 지금 사용할 방법을 활용하시면 여러분 중간에 생성된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좌우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선택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직의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축이 바뀌었어요. 수직의 안내선에 축이 됐고요. 리플렉트는 Alt를 눌렀기 때문에 이 리플렉트 대화 상자가 떴습니다. 여기에서 프리뷰 체크해 놓으니 여러분이 엑시스 지정하기가 쉽겠죠. 축은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우 대칭형의 점선이 배치가 됐습니다. 자, 중간에 두 개의 점선도 배치를 해야 될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느냐? 셀렉션 툴로 두 개의 점선 네, 열린 패스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자, Shift 누르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를 눌러서 중간에 오브젝트를 점진적으로 바뀌는 단계를 자연스럽게 생성해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블렌드입니다. 자, 블렌드에 메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오브젝트가 생성되는데 제가 원하는 두 단계가 아니라 하나만 들어간 거예요.
중간 단계를 설정하고 싶어요. 블렌드 옵션을 설정하시면 되는데 오브젝트 메뉴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툴 패널에서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자, 블렌드가 적용된 오브젝트에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면 블렌드 옵션을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간격을 스텝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지금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만 나오는 거죠. 2로 설정을 하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중간 단계 오브젝트가 생성이 됐죠. 네. 자, 이럴 때 블렌드를 쓰는 거예요. 잘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나 실제하는 오브젝트가 아닙니다. 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하는 오브젝트로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상단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복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면 복사하고 변형해서 여러분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 둘러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에 배치를 할 텐데요. 뒤집어서 배치할 거예요. 리플렉터 툴이 되겠죠. Alt 누르고 클릭해서 자, 이번에는 허리엔탈로 상하가 뒤집히도록 복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 방향키 이용하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옆으로 너비를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호리젠탈과 버티칼을 따로 지정하실 땐 넌 유니폼이 되겠죠. 네, 호리젠탈 135를, 버티칼은 100을 지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너비에 맞게 확장이 되겠죠.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단의 손잡이 부분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자, 렉탱글 툴과 엘립스 툴로 사각형과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사각형과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정원의 일부의 모양을 이제 바꿔줄 거예요. 자, 사각형을 이용해서 정원의 하단과 겹치도록 직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도형을 여러분 이렇게 활용해서 서로 조립하듯이 배치를 하고 합치거나 빼거나 공통 부분을 남기거나 이렇게 작업 진행하는 게 바로 패스파인더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자,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요.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Alt를 누르고요. 자, 남겨줄 오브젝트 생각하시면서 오른쪽으로 살짝 Alt 누르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남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하단에 겹쳐지도록 그려줍니다. 그러면 총 어때요? 3개의 오브젝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해주면 이렇게 이 오브젝트만 남겠죠. 네. 자, 이 부분만 남게 됩니다. 하이라이트에 해당되는 오브젝트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 스케일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설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해줄 거예요. 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0도 회전할 겁니다. 그 다음에 흰색을 설정하고요. 여기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만들었어요. 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컨트롤 G를 누르고 그룹 설정을 해줍니다. 자, 컨트롤 A 전체 선택을 해줍니다. 자, 전체 선택됐죠. 자, 이 상태에서 얼라인의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를 클릭해 주시면 가운데 정렬이 맞춰지겠죠.
자, 그룹을 한 이유는요, 온라인을 할때 어때요? 이 상태가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두 개 오케이트를 그룹으로 묶어준 겁니다. 필요하다면 이렇게 그룹 지정해 주셔야죠. 네. 자, 그럼 이제 중간에 손잡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선을 그려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선 3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펜툴을 선택하시고요. 펜 옆에 별표 모양일 때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 선 그려줄 때 Shift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선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Shift 누르면서 수평선이죠. 수평선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이나 수평선 그리고 45도 사선을 그릴 때는요. 여러분 Shift를 누른 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린 패스를 그렸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스트로크의 두께는 3포인트를 설정을 할 거고요. 끝 단면, 열려있는 끝 단면의 모양은 라운드 캡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둥그렇게 튀어나오겠죠. 이 부분 조금만 더 바꿔 빼주겠습니다. 자, 선을 그린 후에라도 여러분이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이 앵커 포인트 선택하셔서요. 얼마든지 편집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선의 속성 지정을 해줬고요.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선을 면으로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먼저 하단의 형태를 먼저 만들 텐데요. 둥근 사각형 그려줍니다. 줄 거고요. 색상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해주시고요. 모양을 정리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활용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색상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상단의 모양이 정리가 돼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각형을 위해 그려놓을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은 타원을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색상으로 사각형을 이렇게 위에 겹치도록 그려줍니다. 온라인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사원 형태를 겹치도록 그려주겠습니다. 그려주실 거고요. 그리고 옆에 또 배치를 해줍니다. 자, 이때도요, 여러분 이렇게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동일하게 거리 유지하면서 복사하고 싶다 그러면 리플렉트 사용해서 이렇게 버티컬로 카피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형태가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원 그리실 때는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세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신 후에 패스파인더 유나이트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핸드 툴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십니다. 네, 그리고 출력 형태를 보시고요. 배치라든가 그다음에 레이어, 그죠? 레이어이 배치가 되겠죠. 빠뜨린 부분이 없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신 후에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Save As를 통해서 이제 저장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파일 이름과 파일 형식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이 저장 규칙에 따라서 이 위치에
이 이름으로 이 형식으로 저장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답안 전송을 해도 감독관 PC로 전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타가 없는지, 띄어쓰기가 들어갔는지, 그다음 경로는 맞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Save As를 하는 겁니다. 네. 자, 내 PC 문서에 지금 경로 나와 있습니다. GTQ 폴더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수험 번호, 그리고 여러분 이름, 그리고 문제 번호가 순차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하신 후에 저장을 눌러줍니다. 자, 마지막에 저장하실 때는 이렇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에 파일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고 물어봅니다. 반드시 예라고 하셔야 돼요. 예 눌러주시고요. 저장 옵션 뜹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1번 문제 다 완료가 되고 경로에 저장을 하셨으면요, 이 파일을 닫으시고요. 그 전송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프로그램 이용하셔서 답안 전송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다 완료된 이후에 다시 전송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1번 문제 풀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1급 문제, 1급의 2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알라 캐릭터와 별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하단에 커피 캐리어 모양의 패턴 적용할 거고요. 이펙트 적용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오른쪽 컵 모양에는 브러쉬와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Document 대화 상자를 펼쳐놓고요. 여기에 저장 형식에 맞게 지정하셔야겠죠. 네, 유니트 단위는 밀리미터스로 지정하시고요. 위스는 160, 바이트는 120, 컬러 모드는 CMYK로 지정을 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출력 형태를 잠재하셔서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왼쪽 그리고 위쪽에서 드래그해서 안내선을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가이드선을 표시를 하고요. 참고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는요, 자료 준비해서 이렇게 도큐멘트에 그은 안내선과 같은 수직 수평선을 그어서 위치, 크기를 지정을 해주시면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위치는요, 답안이 전송할 경로입니다. 따라서 내 PC 문서 GTQ 폴더는 생성을 해 놓고 시험 때와 동일하게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파일 이름 설정을 해줍니다. 자, 파일 형식 일러스트레이터 AI 확인하시고 저장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에서 여러분 버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버전 그리고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가 되겠습니다. 하시고 OK 눌러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는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하셔도 지금 같은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계속해서 저장이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저장하시는 습관을 들으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코알라 캐릭터를 그릴 텐데요. 일단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서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23을, 하이트는 17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수직의 안내선 3조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스케일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8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상단 피스만 축소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제 모서리를 둥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펙트를 적용을 해볼 텐데요.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물론 메뉴에 이펙트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프로퍼티스에 Jackson 눌러서 바로 적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타일라이저 보시면 라운드 코너스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6mm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보시면은요, 윤곽선과 미리 보기 상태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반드시 Extend Appearance로 오브젝트 속성을 프리뷰와 아웃라인이 동일하도록, 미리 보기와 윤곽선이 동일하도록 이렇게 확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색상으로 타원을 그려서, 자, 턱의 형태를 만들 거예요. 알트를 누르면서 여러분이 이 수직의 안내선에서 그려주셔도 되고요. 물론 우리한테는 뭐가 있죠? 얼라인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정렬을 또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얼라인을 맞춰주시고 유나이트 합쳐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귀의 형태를 만들 텐데요. 왼쪽에 타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15도로 회전을 해줍니다. 좀 맞춰줄게요. 네. 그리고요, 하단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핸들을 약간 변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겹치도록 정원을 하나 그려서 배치합니다.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고요. 구별되는 컬러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게 되면 어때요? 앞쪽에 있는 오브젝트가 겹친 부분이 빠지겠죠? 네. 자, 그런 다음 얼굴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요. 옵셋 패스 적용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패스에 옵셋 패스 적용하셔도 되겠고요. 셀렉션 툴 선택 도구를 선택했을 때 프로퍼티스에 보시면 킵 액션스에 보셔도 옵셋 패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옵셋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오브젝트의 이동 거리 플러스 값은 밖으로, 마이너스 값은 안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래서 마치 확대, 축소되는 것처럼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겠죠. 네, 패스의 윤곽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확대, 축소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는 1mm를 입력해서 바깥쪽으로 확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대된 1mm 바깥쪽으로 생성된 오브젝트와 귀모양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백을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자, 그런 다음 펜 툴로 귀에 뾰족뾰족한 부분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선일 때는 그냥 클릭하셔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침 패스를 만들어줍니다. 해주시고요. 그린 다음에도 얼마든지 수정은 가능합니다. 자, 벡터 방식이 편리한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앵커 포인트 선택해서 수정 가능하다는 점. 오브젝트를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인더의 유나이트에서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코알라 캐릭터의 코 모양을 그릴 텐데요. 검정색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이 컬러가 K100인 정원을 그리겠습니다. 자, 세로의 안내선에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업하실
하시다가 이전 상태로 돌리겠다 그럼 컨트롤 Z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정점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래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겠고요. 키보드의 방향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변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휠 부분, 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이제는 0.5mm를 입력해서 밖으로 확장을 해주시고요. 이곳에는 흰색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코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만들게요. 이 갈라 흰색으로 작은 타원을 왼쪽 단단히 그려줍니다. 그리고 고정점을 오른쪽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동을 해주시고요. 모양이 변형이 됐죠.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0도로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의 형태를 그릴게요. 흰색과 검정색 원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요, 오른쪽 고정점을 선택해서 반응을 좀 해주십니다. 위치를 잡아줄게요. 그리고 이제는 검정색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흰색 점을 하나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과 화이트는 컬러 패널에서 바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한쪽만 그렸잖아요. 좌우 대칭형을 만드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좌우 대칭할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얼굴 모양도 선택이 됩니다. 이때 셀렉션 툴로 선택적 해제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하시면 이 오브젝트만 선택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야지 되겠죠. 네. 수직의 안내선 중앙입니다. 네. Alt 누르면서 클릭해줍니다. 그리고 대화상자에서 축을 버티컬로 지정을 하시고 카피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좌우 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상단에 잎사귀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형태를 변형을 하고요. 보시면은요, 크기도 점진적으로 달라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려주겠습니다. 엘리프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5를, 하이트는 2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상단은 뾰족하게 만들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앵커 포인트 툴이 있습니다. 자, 이 앵커 포인트 툴은요, 고정점 앵커 포인트에 클릭을 하게 되면 곡선인 경우는 뾰족하게 될 거고요. 직선일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드래그하면 곡선형으로 바꿔줄 수 있는 편리한 툴입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 거고요. 하단은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해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이 줄기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아크 툴을 사용해서 그려볼게요.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여기에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곡선 패스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스트로크 두께는 이 포인트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선의 속성을 면으로 확장을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 하게 되면 선의 속성이 면으로 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할 거고요. 자, 에버리지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선택된 점들의 평균적인 위치를 맞춰주는 건데요. 엑시스에서 보스를 클릭하고 OK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위치를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바운딩 박스를 보시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축을 지정한 다음에 회전할 때는요, 로테이트 툴로 선택된 오브젝트에 회전 축을 클릭을 해줍니다.
보통은 여러분 이 변형 도구들은요 보시면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의 정 중앙에 변형의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했을 때는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여러분이 변형을 하실 수는 있으나 변형 축을 이렇게 중앙을 유지한 채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축을 지정할 때는 그냥 클릭을 먼저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 쪽으로 바뀌었을 때 이때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상태로 얼마든지 축 지정하면서 회전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두 개 오브젝트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결정을 해주시고 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로 보내게 해주시면 되겠죠. Orange, Send to Back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때요? 회전해서 이렇게 세 개의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요, 좀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상태에서 네, 더블 클릭했을 때 대화 상자는요 항상 선택된 오브젝트의 중앙을 축으로 해서 회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는 축 지정하는 방법 자,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죠? 정확한 각도를 입력은 안 할 거고요. 여러분 문자중으로 어느 정도 설정을 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Al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복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지금부터 마치죠.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크기 조정할 거예요. 자, 이 스케일 툴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된 오브젝트 중앙을 축으로 해서 변형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변형 축을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대화 상자도 띄워볼게요. 이번에는요. 네. Alt를 누르면서 축이 지정될 위치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형 축이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화 상자도 띄워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80%로 해주실 거고요. 오브젝트 오른쪽 거는요. 다시 Alt 클릭해서 60%로 축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Alt Selection 툴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제는 필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알라 캐릭터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별 문양을 만들어서 패턴으로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애초에 별의 속성을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펙트를 적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를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서 스타트 툴을 선택하시고요. 스타트 툴은 어디 있느냐? 렉탱글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수직 막대 부분을 클릭해서 이렇게 따로 떼어내서 작업도 가능하십니다. 툴을 작업 도큐멘트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레디우스 1, 2가 있습니다. 1은 10을, 2는 6mm를 입력을 하시고요. 포인트는 8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려지는 별의 중앙에서 가장 튀어나간 점이 레디우스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들어온 점이 2가 되겠습니다. 이 거리 차이를 둬서 별의 형태를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고요. 포인트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별의 형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도 동그랗게 만들기 위해서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Properties에 FX 누르셔서요. Illustrator 이펙트에 Stylize Round Corner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4mm를 이용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바꿔주겠습니다. 네, 이 점들 지금 보여지는 점들은 이제 윤곽선이 되겠고요. 이렇게 컬러가 채워진 부분을 우리가 프리뷰라고 합니다. 어때요? 다르죠? 네, 이거를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게 오브젝트의 익스텐드 어피어런스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둥근 형태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옵셋 패스를 클릭해서 1mm로 이동해서 이렇게 확대된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십시오. 네. 그런 다음 필 컬러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별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번에 작업 도큐멘트 클릭해서 레디우스 1은 9를, 2는 5mm를 입력하고요. 포인트는 4를 입력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 색상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로테이트 툴 더블 클릭해서 다시 모드 입력해서 회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셀렉션 툴로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회전하실 때 한번 해볼까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45도 단위로 또 회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 바운딩 박스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물론 여러분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고요. 뷰 메뉴 클릭해서 여기에 바운딩 박스 보기 라고 뜨는 부분들 있죠. 하이드 바운딩 박스가 맞는데 쇼 바운딩 박스일 때는 한번 클릭해서 바운딩 박스 보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전 크기 조절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쉬프트를 눌러주면 45도 단위로 회전도 제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래도 익스펜드 어퓨런스에 하기 전에 스타일라이즈 바운드 코너스 1.5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고요.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를 해서 오브젝트 속성을 완전히 확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겹쳐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Rotate Tool을 더블 클릭해서 45도를 지정하고요. 카피를 눌러서 45도 회전된 복사본을 만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색상을 넣어주실 거고요. 여기에 opacity 60%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정원을 중앙에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색상 지정에 컬러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 선택한 후에 얼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정렬을 각 지정하시면 이렇게 정중앙에 맞게 되겠죠. 자, 회전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패턴으로 등록을 할 텐데요. 자, 이 오브젝트를 충분히 에어쌀 만큼 정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필 컬러, 스트로크 컬러는 각각 넌을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이것 또한 같이 정중앙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패턴 정의하실 때 이렇게 가장자리가 에어사는 사각형을 그려주시게 되면 패턴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유지가 될 때 각각 패턴 간의 거리가 이 정도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에 패턴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패턴의 편집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등록한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맨 마지막으로 적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패턴 옵션이 떠 있습니다. 자, 패턴의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죠. 네. 입력해 주시고요. 이 타일 타입이 바로 패턴이 반복될 때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서 변형을 지면서 적용이 될 것인가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르시겠으면 한 번씩 해보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화면 배율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그리드로 했을 때는 사방 연속문이라고 하죠. 상하좌우로 반복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문이가 대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선 그리드로 설정을 할 거고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 타일 타입이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에 타일의 의미는 이렇게 패턴의 한 구성 요소 있죠? 이것을 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했으면 패턴의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가는 화살표 또는 던을 누르거나 ESC를 눌러주셔도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하셔서 투명한 사각형은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은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커피 캐리어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죠. 저장 수시라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만들 텐데 보시면 여러분 사각형도 보이실 거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도 보이실 거예요. 그죠? 네.
오브젝트를 서로 조합을 해서 더하고 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각형을 그려줄게요.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요, 66을, 하이트는 33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맞춰줄 거고요. 그 다음,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위스는 41을, 하이트는 35를, 그리고 코너 레디우스는 9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시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했고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손잡이 부분과 좌우 형태를 이제 둥근 사각형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알도 누르고 수직의 안내선에 클릭합니다. 자, 이 라운디드 렉탱글 툴이요. 위스는 20을, 하이트는 7을, 라운드 코너 레디우스는 9를 입력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다시 한번 클릭해서 위스는 25를, 하이트는 40을, 코너 레디우스 9를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남을 형태를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치가 됐으면 이제 좌우에 대칭형으로 배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리플렉트 툴로요. 왼쪽에 배치된 둥근 사각형이 선택됐을 때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해줍니다. 자, 클릭 지점이 변형의 축이 됩니다. 여기를 축으로 해서 대화 상자에서 어느 쪽으로 뒤집을 것인가 축 지정이 가능한 거죠. 네, Vertical 카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여기 형태가 빠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 먼저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클릭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66 입력할 거고요. 자, 앵글은 0을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요? 이렇게 수평선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Shift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라인 세그먼트 툴로 수평선 위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랭스는 23을, 앵글은 270을 입력해서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수직선이 만들어지죠. 물론 Shift 누르면서 수직의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자, 같은 속성으로 이렇게 선을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점선을 만들어 줄 텐데요. 상단에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하겠습니다. 드래그해주시면 이렇게 수직선이 그려질 거고요. 동일한 색상 지정하실 거고 스트로크의 속성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에서 점선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간격은 8포인트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시 8만 입력을 하셔도요. 중간에 떨어지는 간격 있죠? 갭에 해당되는 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에는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도록 할게요. 클릭하고요. Shift 눌러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직선 형태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드래그해서 곡선으로 완료를 해주시면 다시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사선을 그려줄게요. 드래그해서 그려줄 거고요.
영역의 스프록 속성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는 0.5포인트를 지정할 거고요. 그리고 전선의 간격이 2포인트 되시는 2포인트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자, 좌우대칭형 만들게요. 선택됐을 때 Alt 누르면서 수직에 클릭합니다. 리버티컬 카피하시고 좌우대칭형의 점선이 배치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에 정원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Alt와 Shift를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에서 먼저 손을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거예요. 지정된 필 컬러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별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고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스케일을 50%로 축소를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50을 설정하시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 바운딩 박스에 중앙점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배치하시기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요, 원 크기도 약간 줄여줄게요. 하실 때 Shift 눌러서 스케일 툴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고정비, 종횡비에 맞게 이렇게 크기도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패턴을 적용할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렉탱글 툴로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시고요. 위스는 66. 처음에 그려졌던 사각형과 너무 똑같죠? 네. 위스는 13을 입력해서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 하단부에 배치를 해주겠습니다. 등록된 패턴은 스와치 있죠? 네. 스와치 패널을 확장해서 필 컬러에 패턴을 적용합니다. 그러면 워낙에 적용된 패턴은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크기 100%로 그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의 크기를 축소해줘야 됩니다. 자, 크기로 확대 축소하는 건 스케일 툴이죠?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워낙에 스케일 툴은 오브젝트 자체의 크기를 바꿔줄 때 주로 쓰는 겁니다. 이때는 패턴의 크기만 바꿀 거기 때문에 옵션에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를 해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래서 패턴 크기는 20%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20% 입력하고 옵션에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해주시고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물론 프리뷰 미리 보기 하시면 다 확인 가능하시죠. 어렵지 않아요. 네. 자,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패턴의 오페스 여기선 80%를 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패턴의 위치를 맞춰주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낙에 등록된 패턴의 위치 값대로 예, 포지션이 지정이 되겠는데요. 오브젝트에 적용했을 때 위치가 좀안 맞아요 할 때는요. 여러분 무브를 사용하시는데요. 오브젝트 트랜스폼의 무브 클릭하셔도 되겠고요. 무브 대화 상자는 여러분 다른 예제 하시면서 기억하고 계시죠? 네, 이 셀렉션 툴 있죠? 네, 위쪽에 있는 이 셀렉션 툴을 셀렉션 또는 다이렉트 셀렉션 마찬가지입니다.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옵션에도 보시면 이렇게 트랜스폼 패턴스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여기에서 좌우의 위치를 바꿔줄 때는 여러분이 이 호리젠탈에 수치를 넣어서 보시면 되겠고요.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상하의 위치를 바꿔주실 때는 이런 식으로 버티컬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위치가 좀 다르게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프리뷰에 체크해 놓고요. 패턴에 위치가 맞지 않다라고 하실 때는 무브도 활용을 해 주십시오.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을 펼쳐놔도 되겠고요. 여기 화면상에 있는 패널들 여러분 캐릭터 패널 편한 위치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된 영문 폰트, 영문은 에리얼체 또는 타임즈 뉴 로만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에리얼체입니다. 그래서 A, R, 폰트에 시작되는 철자 몇 개만 입력해도 이렇게 완성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리얼 볼드입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15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칼라는 K100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컬러하우스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치 맞춰주시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테이크아웃 에스프레소도 입력을 해주시고 회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된 텍스트를 선택을 하십시오. 컨트롤 눌러서 선택하시고요. 회전하겠습니다. 50도로 회전을 할 텐데요. 이때는 여러분 이 옵션에 반드시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형태 정도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펙트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림자 효과, 드랍쉐도우 적용할 텐데요. 3D 형태 모드를 선택합니다. 자, 그런 다음 컨트롤 G 누르시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지정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이펙트 적용하겠습니다. 이펙트 메뉴 누르셔도 되고 오른쪽 퍼퍼티스 FX 눌러도 된다고 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에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랍쉐도우가 있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적용하실 때 여러분 여기에 수치가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을 때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XY는 XY 옥셋은 그림자가 그려지는 거리가 되겠고요. 블러는 이렇게 번지는 정도를 설정하는 값입니다. 오케이를 눌러서 그림자 효과를 적용을 하시고 이펙트 적용 전후에는 반드시 컨트롤 S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십시오. 연산 과정에서 속도 느려지다가 다운되는 수가 있습니다. 저장 수시로 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 컵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를 먼저 만들 텐데요. 먼저 하단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둥근 사각형을 그려서 반영을 할게요. 자, 라운디드 렉탱글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위스 60, 화이트는 87, 코너 레디스는 3mm를 입력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하단은 어때요? 축소가 되어야 되겠죠? 레트 셀렉션 툴 하단 고정점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70%를 입력하겠습니다. D를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라디언트 패널을 확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 적용된 그라디언트, 리니어 그라디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 한번 보시면은요, 컬러 스텝 더블 클릭하셔서요, 지정된 색상, 왼쪽 컬러 CY 값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 중앙에 있는 값은요, 여러분, 원래 클러스터가 두 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했을 때, 네, 컬러 입력할 수 있는 패널이 뜨죠. 여기에 지정된 색상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지션도 여러분 그라디언트 분포에 따라서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해당되는 컬러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그라디언트에 적용된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앵글도 달리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여기서는 정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컬러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이제 뚜껑 부분을 만들 텐데요. 뚜껑 부분은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겹쳐서 최종적인 형태가 되게끔 배치를 할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분 패스파인더 사용이 되겠죠? 이런 관련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너의 등분 정도는요, 여러분 그리는 과정에서 키보드에 방향키 눌러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버전을 빼면서 컨트롤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동그란 모양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밖으로, 안으로 드래그해서 코너의 둥근 정도를 여러분이 그린 후에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렸고요. 계속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셀렉션 툴러 크기, 그 다음에 코너값 바로 적용 조정 가능하십니다. 문화각형 그린 직후에는 컨트롤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했고요. 이 옵젝트들을 선택해서 가운데 정렬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에 바로 가운데 정렬 지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Shift 눌러서 선택된 오브젝트 클릭하시면 선택적 해제도 가능합니다.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누르시고요. 여기에 상단부에 해당되는 등분 사각형을 드렸습니다. 자, 드래그하는 동안에 키보드의 방향키 눌러서 상하 눌러주시면 모서리 등분 정도 점진적인 조정 가능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25도 회전해 줄게요.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앵글 25를 입력해서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부분들만 선택해서 이제 합쳐주시면 됩니다. 드래그할 때 같이 선택되면 Shift 누르고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합쳐준 후에 여기에 색상을 지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칼라 지정합니다. 중에 생긴 불필요한 부분도 사각형이나 둥근 사각형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완전히 덮어주시고요. 이렇게 겹치도록 그린 후에 마이너스 프런트 하시면 이렇게 모양이 정리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모양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안쪽에 배치되는 오브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커피 캐리어 부분에 그려놨던 중앙에 배치된 별 모양과 원이 있죠. 네, 이 부분을 선택해서 복사를 할 텐데요. 자, 그룹으로 지정된 오브젝트는 언그룹하지 않아도 빠르게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격리 모드라고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전환됐을 땐 해당되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택할 때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리고 겹쳐져 있을 때는 컨트롤 Y를 눌러서 윤곽선 보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 방해 없이 또 선택이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원과 별 모양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컨트롤 C를 눌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원래 모드로 전환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컵 모양 중앙에 붙여넣기를 할 거고요. 자, 이곳에 배치한 후에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180%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색상 바꿔줬는데요. 자세한 색상 값은 교재 참조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콜라우스라는 글자를 또 입력해서 배치할 텐데요. 워낙에 배치된 글자가 있죠. 네, 이 글씨를 선택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콜라우스 글자 문자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를 눌러주시고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신 후에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컵 모양 상단에다가 이제 글자를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크기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캐릭터 패널에서요. 글자의 크기만 17포인트로 바꿔주시고 이때 여러분 셀렉션 툴로 선택됐을 때 이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 위치를 여러분 참고하시면 정렬할 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방향키 이용하셔서 이렇게 정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브러쉬를 적용을 할 텐데요. 자, 브러쉬는 추가 브러쉬를 불러올 거예요. 브러쉬의 이름만 있습니다. 차콜 펜슬을 적용을 할 텐데 자, 이때는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도록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를 해 주십시오. 자, 브러쉬 추가 브러쉬 불러올 때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합니다. 자, 차콜 펜슬이니까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티스틱에 아티스틱 언더바 촉 차콜 펜슬에 있겠죠? 이렇게 추가 브러쉬 패널이 열렸습니다. 자, 추가 브러쉬 패널 확장 가능하실 거고요. 자, 마우스 오버하면 이렇게 브러쉬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빠르게 찾으실 땐 여러분 상단, 오른쪽 상단에 햄버거 메뉴 누르셔서 썸네일 뷰라고 되어 있는 걸 리스트 뷰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이름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브러쉬 바로 클릭해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기본 브러쉬에 얹혀집니다. 네, 닫아주시고요. 이제 이때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평선을 그릴 텐데요.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여러분 보십시오. 왼쪽, 오른쪽 모양을 보시고 그려지는, 시작되는 패스에 초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네. 선택해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나요? 왼쪽 모양이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패스가 끝나는 부분이 오른쪽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보시면 결과물 출력 형태 보시면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때는요, 어떻게 그리셔야 되겠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패스 시작 부분을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려주셔야지, 묵직한 부분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브러쉬의 양끝 모양을 보시면서 패스 시작점과 끝점을 설정을 해주시고, 제시된 색상, 스트로크에 네,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차례가 됐습니다. 자, 클리핑 마스크는요, 컵의 하단부에 어때요? 이 코알라 캐릭터가 여러 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고, 복사해서 변형하고, 그 다음에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자, 선택을 해주시고요. 컨트롤 C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컵 모양에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네요.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자,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바운딩 박스를 조정해서 회전하시고 그 다음에 크기 조정도 할 거예요. 자, 크기 조정할 때 종횡비 유지할 때는 모서리에 마우스 오버하고요. 이렇게 양방향으로 화살표가 됐을 때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해 주시면 되겠고 다시 컨트롤 V 해서 크기 조정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절점 밖에 마우스 배치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V 해서 상단에 쉬프트 누르면서 크기 종횡비에 맞게 조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할 텐데요.
클리핑 마스크는 컵 모양 하단부 오브젝트를 가지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네, 클리핑 마스크라는 것은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가장 위쪽 맨 앞에 있는 오브젝트와 겹치는 부분만 잘라서 보여지고 나머지는 투명하게 처리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로 클리핑 마스크에 적용될 오브젝트들을 선택하기 전에 자, 최종적으로 보여지는 형태는 컵 모양 하단부입니다. 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먼저 하실 거고요.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합니다. 클립보드에 그리고 페이스트 인 프론트에서 복사한 오브젝트 앞에 붙여넣기가 있습니다. 제자리 붙여넣기인데 앞쪽에 붙여넣어요.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자, 맨 앞으로 안 오는데요. 왜냐? 만들어진 오브젝트의 순서가 있기 때문이겠죠. 자, 그래서 어인지를 활용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합니다. 프린트 프론트 하게 되면 이렇게 맨 앞에 놓여지게 되겠죠. 네. 자, 이때 여러분 이제 클리핑 마스크에 참여할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Shift를 누르면서 자, 변형 배치된 코알라 캐릭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Shift를 누르면서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다중 선택 가능하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Make Clipping Mask 또는 Ctrl 7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클리핑 마스크가 완료가 됐고요. 클리핑 마스크가 적용된 이후에도 여러분이 만약에 위치를 좀 조정해야겠다, 크기를 조정해야겠다라고 하실 때는 다시 마스크 해제하지 마시고요. 마스크된 오브젝트 있죠? 더블 클릭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들 선택하시고 뭐 이동을 하신다거나 크기, 회전을 따로 조정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원래대로 전환할 때는 ESC 누르시거나 도큐멘트 빈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정상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료가 됐고요. 툴 패널의 손,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현재 창에 가득 차게 오브젝트를 맞춰줍니다. 자, 그리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선택된 오브젝트가 없을 때 뜨는 명령어입니다. 네. 자, 출력 형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빠진 부분이 없나, 배치는 어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답안을 전송할 위치, 파일 이름, 파일 포맷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파일을 눌러요. 그리고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워낙에 여러분이 내 PC 문서 GTK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었고 작업 중에 Ctrl S를 누르면 이 위치에 이 파일명으로 계속 저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류가 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경로 확인해 주시고요. 파일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 형식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이런 메시지 뜨면 당황하실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십시오. 네. 워낙에 이곳에는 이 이름의 이 확장자가 이미 있다. 그래서 지금 저장하는 것을 리플레이스, 대체하겠느냐? 무조건 예 누르셔야 돼요. 이해하시고요. 처음에 우리가 세이브 했을 때처럼 저장 옵션이 뜹니다. 버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OK 눌러주세요. 버전 저랑 다른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 시험장 버전에 따라서 표시가 다릅니다. 네. OK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요. 파일 닫은 후에 바탕화면에 파일 전송 프로그램,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하셔서 답안 그때그때 바로바로 전송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서도 다시 한번 전송해 주시면 안정적인 전송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GTQ 일러스트레이터 1급 저자 일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과 같은 1급 3번 문제 풀이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에는 심볼을 등록해서 적용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새 모양의 심볼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배경에는 그라디언트 메쉬를 사용해서 적용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블렌드 효과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러쉬와 이펙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업 시작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Ctrl N을 눌러서 New Document 대화 상자를
하시고요. 여기에서 유니트는 밀리미터, 그리고 단위는 밀리미터로 지정을 하셨으면요, 위스는 210, 하이트는 297을 입력하고 CMYK로 컬러 모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컨트롤 R을 누르셔서 눈금자 보기를 하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 이렇게 안내선을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선은 얼마든지 표시 가능하실 거고요. 시험지에 여러분 준비해 가신 자를 이용해서 이 안내선을 똑같이 표시를 해 두시고 안내선을 참조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저장은요, 여러분이 시험장과 같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랩피시 문서에 GTQ 폴더를 만들어서 지금 저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경로에 이 이름과 이 확장자로 저장을 하셔야 다반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전송이 에러 없이 됩니다. 3번 문제니까요. 3 입력할 거고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AI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버전, 사용하시는 버전, 여러분 컴퓨터 또는 시험장 컴퓨터에 따라서 버전은 달리 표시됩니다. 자, OK를 눌러서 저장을 하신 후에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저장은 여러분 컨트롤 S 눌러서 수시로 하시고요. 처음에 새 도큐멘트 저장할 때처럼 이렇게 대화 상자 뜨지 않습니다. 계속 버퍼 씌우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작업 확인하시면서 Save As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 계시는 바와 같은 새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심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몸통과 새 몸통과 꼬리 모양의 닫힌 패스를 먼저 그려줍니다. 펜툴을 사용할 때 이제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캡슬락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런 표시가 나옵니다. 네. 자, 캡슬락을 꺼주시고요. 이렇게 펜 옆에 다양한 형태가 보일 텐데요. 패스를 처음 그릴 때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형태를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외형을 먼저 그릴 거예요. 자, 곡선을 그릴 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리실 거예요. 이제 적절한 위치에 점을 찍어 가시면서 이렇게 곡선 형태를 그려 주실 거고요. 자, 이때 이렇게 패스를 전환을 해야 될 때 이때 이제 중요합니다. 드래그했던 앵커 포인트 네모난 점 위에 마우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 펜 옆에 이렇게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곡선형을 그릴 때는 이렇게 핸들이 두 양방향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 나중방향 핸들을 없애주는 방법입니다. 클릭합니다. 그러면 핸들 한쪽이 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다음 진행할 패스의 방향을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클릭하고요. 드래그. 그려지는 궤적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궤적 참고해서 여러분이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꼬리 형태는요, 변형해서 하는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요, 몸통만 먼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클릭했고요, 다시 드래그 한 다음에 한쪽 핸들 없애주기 위해서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했습니다. 이때 마우스 포인터 옆에 모양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찍었던 점에 오게 되면 펜 옆에 조그만 동그라미가 뜹니다. 이때 또는 클릭 또는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닫힌 패스를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몸통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렸고요. 이제 꼬리 부분은요, 어느 정도 이렇게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오브젝트만 먼저 그려줄 거고요. 이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겹쳐지도록 그려주겠습니다. 나중에 합쳐지는 부분이니까요. 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오브젝트, 꼬리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사, 회전하면서 복사 배치하겠습니다. 자, 회전 툴 더블 클릭하게 되면 선택한 오브젝트 중앙이 회전의 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축을 지정하면서 회전하고 싶으실 때는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트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하면 회전되죠.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하나 더 만들어줄 거니까 드래그 할 때 Alt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요. Ctrl D를 한번 눌러주시면 먼저 변형된 걸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Transform Again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단축키니까 여러분 잘 외워두셨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꼬리 부분은 어때요? 이 한쪽이 더 길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대해서 써야지 물론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도요 스케일 한번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축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늘리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여러분이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한쪽으로만 이렇게 크기가 조정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 오브젝트들을 모두 선택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합쳐줘야죠. 네. 그 합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디바이드 할 영역에 열린 패스를 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린 패스를 그릴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스트로크 칼라만 있어야 돼요. 네. 휠 칼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충분히 원래 패스랑 겹쳐지면서 밖으로 충분히 나오게끔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 밖으로 나온 열린 패스들은 디바이드 과정 중에 삭제가 될 거고요. 안쪽에 면하고 접혀 있는 선들만 면을 분할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만 줘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필 칼라가 적용이 되게 되면 디바이드 과정에서 불필요한 면들이 또 같이 생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스트로크 칼라만 있는 상태로 여러분이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Ctrl A 누르셔서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튀어나간 열린 패스의 부분은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해당되는 색상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드래그 하실 때도요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하시면 다중 선택 가능하겠습니다. 잠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은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될 거예요. 몸통 부분을 선택을 할 거고요. 그라디언트 클릭합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할 거예요.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블랙 앤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왼쪽 클러스터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K 값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레이스케일로 되어 있었대요. CMYK로 전환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칼라 넣어 줄 거예요. 자, 칼라 스탑 두 개뿐입니다. 자, 추가할 때는 이렇게 빈 곳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이렇게 플러스 표시가 뜨는 하얀색 화살표가 나오죠. 자, 이때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도 색상 입력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K값만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CMYK 전환하는 게 번거로워요. 그러면 얘를 없애시고요. 자, 먼저 번에 적용했던 컬러 스탑을 선택해서 Alt 누르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CMYK로 전환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제시된 칼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칼라는 0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이제 날개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요. 여러분 시작점에 클릭합니다. 그리고 드래그 해서 곡선 형태 그리실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패스를 그리실 때는요.
화면 배율을 너무 키우지 말고요. 적절하게 축소를 해서 그리시는 게 드래그하는 궤적을 좀 줄이시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커브 전환할 때 이렇게 드래그하고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 없애주시고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한 후에 연결해서 드래그 다시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 후에 드래그 마우스 포인터 위치 맞았을 때 펜 옆에 꺽쇠 모양 뜰 거고요. 한 바퀴 돌았을 때 이렇게 펜 옆에 동그라미가 뜹니다. 자, 받침 패스가 완료되면 펜 옆에 이렇게 다시 별표가 떠서 새로운 패스를 그릴 수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라디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 컬러 부분에 그라디언트 적용이 되어 있지요. 왼쪽은 C, Y 각각 50, 20이 적용이 될 거고요. 이 위치가 아니고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삭제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시면 삭제됩니다. 물론 옆에 휴지통 버튼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더블 클릭해서 먼저 적용했던 그라디언트 단계에서 이제 중간 단계가 뭔가 오른쪽 하나가 더 없는 거죠. 그죠? 두 개의 컬러 스탠만 적용이 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의 앵글도 조정해 주십시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이제 앵글 0도일 때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력 형태 확인하시면서 그라디언트 앵글도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원을 그려서 수직 막대 클릭하면 필 패널 따로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네, 타원 형태를 하나 그릴 거예요. 타원 형태 그려줄 거고요. 색상은요? 70입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130도를 회전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실 때는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크기 조절은 바운딩 박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바운딩 박스로 다시 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운딩 박스는 셀렉션 툴일 때 보여지는데요. 뷰 메뉴에 자, 여기 단축키 있습니다. 쉬프트 컨트롤 B입니다. 네. 하이드 바운딩 박스는 이미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만약에 셀렉션 툴로 선택했는데 바운딩 박스가 안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뷰 메뉴 클릭해서 쇼 바운딩 박스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축소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70%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 다음 하단에 배치할 거고요. 자, 크게 똑같은 상태 복사해서 배치하겠습니다. 이때는 컨트롤과 Alt를 누른 채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하는 방향으로 복사해서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눈에 해당되는 부분을 원을 그려줍니다. 예, Shift를 눌러서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로크 속성만 줄 거고요. 스트로크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포인트 지정했고요. 이쪽에 고정점, 앵커 포인트를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린 패스가 됩니다. 감겨져 있는 상태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예. 이제 나머지 오브젝트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열린 패스를 그릴 거예요. 여기서도 여러분 반복적인 형태가 있다 그러면 복사해서 변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선의 열린 패스를 그렸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 정원을 그립니다. 자, Alt와 Shift를 눌러서 드래그하시면 중앙에서부터 정원 그리기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지정기 클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편의상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전하면서 복사할게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회전 축에 해당되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요. 드래그 할 때 Alt 눌러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Ctrl D를 눌러주시면 반복적으로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전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제 Ctrl A를 눌러서 심볼로 등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심볼 패널 확장하시고요. 하단에 New 심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화 상자가 뜹니다. 심볼의 이름은 색. 그리고 export type은요, 저희가 편의상 그래픽으로 설정을 하지만 하단에 있는 내용은요, 이 심볼을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기 했을 때 거기에서 이 속성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의 설정입니다. 하단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름 설정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다른 이름이 있어서 저는 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새 심볼을 만들어 줬고요. 자,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이 새는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적용할 때 심볼 스프레이어 툴로 화면에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라디언트 메쉬로 배경을 만들 순서입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직사각형을 그려서 배치할 거예요.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마이너스를 눌러서 이렇게 화면 배율을 줄여놓고 작업을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도큐멘트 왼쪽 상단 좌표로는 00의 위치에 마우스 시작 포인터를 맞춰주십시오. 자, 렉탱글 툴을 클릭하시면요. 여기에 이제 그려지는 사각형의 왼쪽 고정점이 정렬이 되는 겁니다. 자,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위스는 210을, 하이트는 297을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해당되는 필 컬러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툴 패널에서 이 메쉬 툴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자, 클릭을 해주시면 이 클릭 지점의 색상을 다양하게, 그리고 이 핸들의 모양을 다양하게 변형을 해서 그라디언트를 실사에 가깝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메쉬 툴입니다. 자, 클릭을 하셨고요. 이 지점의 흰색. 다시 클릭해서 이 점도 흰색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핸들에 마우스 가져가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클릭해 보시면 사방으로 이렇게 핸들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들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라디언트 색상의 단계도 표현이 달라지겠죠. 네. 이제 확인하시면서 이 부분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레코드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은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원형이 이렇게 여러 개 겹쳐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불투명도, 오페시티도 적용이 되어 있고 그라디언트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록 속성이 지정된 것도 보이실 거고요. 네. 자, 우선 면을 먼저 그려야죠. 정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이 안내선의 교차 지점 있죠? 자, 이곳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클릭된 지점, Alt 클릭한 지점에 그려지는 정원의 중심점, 센터 포인트가 됩니다. 자, 위스 140, 화이트도 140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원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리니어 그라디언트 적용을 할 거고요. 이제는 자, 왼쪽 글라스 탑은 A30. 이쪽은요, K100이 적용이 됩니다. 이때 불필요한 컨셉은 아래로 남기시면 이렇게 삭제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앵글은 45도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이제 라인 부분이 보였었잖아요. 스트로크 속성이 보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속성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릴 텐데, 여러 개의 원이 이렇게 크기가 달리 중심에서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겹쳐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요, 자주 사용하는 도구는 아닌데요. 여기 라인 세그먼트로 꼭 눌러보시면 맨 아래 폴라 그리드라는 툴이 있습니다. 폴라 그리드 툴. 원의 중심에 Alt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원과 똑같은 크기로 width와 height를 입력을 해줄 거고요. 이제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입니다. 네, 그래서 10개 원이 점진적으로 그려지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단은 0을 입력해서 분할을 하지 않을 거예요. 자, 형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를 눌러주고요. 필 컬러는 너는 스트로크 컬러만 구별되는 색상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볼까요? 자,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요, 보시면 원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divided number에 처음에는 위에 것은 10을, 아래는 0을 입력을 했죠. radial은 방사형으로는 분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원을 이렇게 크기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스케일을 사용을 한다거나 블렌드를 사용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폴라 그리드를 활용을 해봤어요. 자, 옵션을 설정을 하면 얼마든지 변형을 하실 수 있다는 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확인되시죠? 자, 여기에서 중앙에서 세 번째와 그 다음에 여덟 번째에 해당되는 원을 선택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셀렉션 툴로 선택했더니 그룹으로 인식이 되죠? 자, 이때는 여러분이 그룹 셀렉션이나 아니면 다이렉트 셀렉션이나 또는 셀렉션 툴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그죠? 네, 그래서 한 번에 선택이 다 안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에 거쳐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불필요한 원은 삭제를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제 색상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넣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원들도 선택을 해서 여러분 작성을 하겠습니다. 아이솔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룹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설정할 거예요. 틸 칼라는 none을 할 거고요. 스트로크. 포인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E를 눌러서 잠금 설정을 해주시면 마우스를 드래그 했을 때 어때요? 이 부분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자, 락 설정하는 거는 오브젝트 락의 셀렉션입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에 잠금 설정해주는 거고요. 나중에는 여러분 반드시 잠금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는 unlock all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원의 중심에 Alt를 누르면서 이제 절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 오브젝트는 스트로크를 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표준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드는 다운을 지정할 거고요. 이 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중앙에서부터 정리해 드릴 겁니다. LX 툴로요. 안내선의 교차 지점에 마우스 포인터 맞춰주시고요. Alt 눌러서 클릭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140mm의 정원을 그립니다. 네. 처음에 입력한 수치가 그대로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에 이제 1되는 칼라 넣어주시면 돼요. 1되는 칼라 넣어주실 거고요. 좌우로 분리를 해낼 겁니다. 좌우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중앙을 통과하는 수직선을 하나 그려서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 Shift 누르면서 선택해 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주게 되면 좌우가 이렇게 나눠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또는 그룹 셀렉션으로 설정을 해보시면 이렇게 선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오른쪽을 삭제해 줍니다. 그리고요. 왼쪽에 그라디언트와 오페스티를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필 칼라 부분에 그라디언트 적용하겠습니다. 자,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리니어 그라디언트 지정하실 거고요. 왼쪽은 필 칼라가 톤스탑 값이 K80을, 오른쪽은 K100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앵글은요. 앵글은 0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티 조정하겠습니다. 이 80%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에 겹쳐진 오브젝트를 이제 완료했고요. 이제 중앙에 세 개의 원이 있었죠? 아까 색깔을 넣어준, 필 컬러 넣어준 세 개의 원을 상하로 디바이드를 할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정리 모드로 들어가서 이렇게 별도로 선택이 될 수 있는 상태까지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라인 세그먼트 툴을 이용해서 세 개의 원이 충분히 덮여지도록 충분한 길이의 수평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자,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디바이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디바이드 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음은 상단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필 컬러를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색에 K만 20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요. 하단 오브젝트 CMYK를 바꿔주셔야 되겠고요. 50 해주시면 되겠고, 중앙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부분은요, 합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환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락을 풀어주셔야죠. 그죠? 자, 락을 해제해 줄 때는 오브젝트 눌러보시면 락을 해제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오브젝트에 언락 오류 활성화되어 있으면 락이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바로 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비활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lt, Ctrl, 숫자 2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락이 해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여기에서 뒤로 보내기를 해서 오렌지를 맞춰서 이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렌지 과정에서 이 폴라 그레이드로 생성된 오브젝트는 그룹으로 지금 묶여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때는 언그룹을 해서 언그룹을 몇 번 하십시오. 그래서 이 오브젝트들이 앞으로, 맨 앞으로 가져오기가 되게끔 언그룹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오퍼시티 80%가 적용된 이 오브젝트 있죠? 이 그라디언트에는 여기 미드 포인트를요. 20% 정도 로케이션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정중앙에 50% 위치에 있는데요.
좌우 컬러스탑에 적용되어 있는 컬러의 가장 중간값의 위치를 이렇게 로케이션을 적용해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만들어진 이 형태를 다 선택을 하실 거고요. 블록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블렌드 적용을 할 텐데요. 작업 도큐멘트를 완전히 벗어나도록 충분한 길이의 곡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로 디자인을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도큐멘트 사각형 규격 안에 꼭 그릴 필요 없습니다. 넉넉하게 그려주시는 게 펜툴로 이렇게 열린 곡선 패스를 하나 그려줍니다. 그런 다음 하단에 또 곡선 패스를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세부 속성은 교재 참조하십시오. 두 개의 열린 곡선 패스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오브젝트에 블렌드 메이크를 클릭합니다. 자, 블렌드 메이크를 하게 되면 초기 값은 스무스 컬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 블렌드 옵션에서 단계를 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렌드 옵션은요, 블렌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 상자가 바로 띄워지고요. 스페이싱, 중간을 채우는 스텝을 15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블렌드도 전체적으로 오피스티, 불투명도가 70%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브러쉬를 불러올 건데요. 브러쉬를 새로 불러올 때는 반드시 선택을 해제하십시오. 컨트롤 누르고 도큐멘트의 빈 곳을 클릭하시면 선택이 해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된 오브젝트에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브러쉬는요. 해당 브러쉬. 자, 이 브러쉬를 사용할 거예요. 텍스트 디바이너 13을 불러올 텐데, 자, 부르는 방법은요, 브러쉬 패널 하단에 브러쉬 라이브러리스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브러쉬가 있는 경로를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데코레이티브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데코레이티브 언더바 텍스트 디바이더스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추가 브러쉬가 불러졌습니다. 자, 여러분, 추가 브러쉬에서 이 브러쉬는 어때요? 눈으로 그냥 확인해도 바로 가능한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눈으로 식별이 가능한 브러쉬는 바로 스크롤을 움직여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브러쉬에 추가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적용된 브러쉬의 위치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패스의 시작점과 끝점을 여러분이 또 설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도큐멘트 하단에 열린 패스를 펜툴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우연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의 시작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왼쪽에서 시작이 될지 오른쪽에서 시작이 될지는 여러분 결과물을 보시고 최종 출력 형태를 보시고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패스의 방향, 시작점을 달리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적용했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5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브러쉬는 특별히 스트로크 컬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색상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 또한 OST는 70%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별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저장 수시로 하시면서 진행해 주십시오. 툴 패널에 스타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가 나오겠죠? 레이디우스 1은 중심에서부터 가장 튀어나간 점의 위치, 그리고 점의 거리예요. 그리고 레이디우스 2는 그 안쪽 점과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0, 25, 그리고 포인트는 7 설정하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별의 포인트는요, 여러분 결과물 보시면서 몇개 튀어나왔는지 확인하시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 컬러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여기에 스케일을 조정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10% 입력하고 카피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D를 한번 눌러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요. 위치를 맞춰주시고 색상을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이 됐을 때는 ESC 누르시거나 컨트롤 누르시고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셔서 더블 클릭하셔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여기 심볼을 적용하고 편집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심볼을 적용하기 위해서 심볼 스프레이어 툴을 선택하겠습니다. 심볼의 변형을 적용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꺼내놓고 진행을 할게요. 심볼은요, 심볼 패널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심볼 스프레이어로 필요한 개수만큼 화면에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이 드래그할 필요는 없겠죠. 네. 자, 만약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뿌려졌다 그러면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볼에 관련된 툴들을 반대의 경우를 만들 때는 Alt키를 기억하십시오. 네, 이렇게 배치를 하셨고요. 크기를 조정하겠습니다. 크기 조정할 때 사이즈 툴을, 심볼 사이즈 툴을 이용해서 클릭하시면 어때요? 커지죠? 그래서 이때는 반대의 경우 축소를 하겠다 그러면 Alt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이렇게 크기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심볼 스피너 툴을 사용해서 심볼의 방향 또 바꿔주세요. 이렇게 드래그 하면은 드래그한 영역에 이제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심볼 쉬프트 툴로 심볼의 위치도 또 여러분이 조정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해서 심볼의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심볼은요, 심볼 세트라고 해서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셨고요. 이제 심볼의 색도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스테이너 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깔은요, 여기 정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장 비슷한 색깔을 여러분이 스와치에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을 클릭하시고요. 이 스와치 패널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필 컬러로 적용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마우스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 번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도의 값이 너무 강하다 그러면 어때요? 다시 Alt를 눌러서 클릭하시면은요 원래대로 또 복구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완되는 거 확인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 형태 참조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진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볼에 관한 편집은 완료가 됐고요. 이제 문자를 입력하고 이펙트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심볼 스크리너도 적용이 돼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 부분도 마저 해주시고요. 타이틀을 선택합니다.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T를 누르거나 캐릭터 패널에서 여러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영어 폰트 에리얼 AR 입력하시면 벌써 에리얼 폰트 찾아주죠. 네, 에리얼 레귤러입니다. 레귤러는 여기 스타일에서 안 보여요. 에리얼 클릭하시면 레귤러 지정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폰트 크기는 17포인트로 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글자가 두 줄 입력입니다. 두 줄 입력일 때 여러분 중앙에 정렬이 돼야 되기 때문에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 라인 센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은 K100을 결정을 하시고요. 자, 여기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고요. 자, 여기 하단에 설정이 좀 다르죠? 더블 클릭해서 문자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더블 클릭하시면 한 단어를 빠르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지정을 할 거고요. 색상은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네. 컨트롤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하단 문자 다시 클릭하시고요. 해결체죠. 레귤러 맞고요. 다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색깔 필 컬러 지정하겠습니다. 수렵 형태 참조하셔서 글자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 글자 길이 선택하시고 셀렉션 툴로 여기서 온라인 지정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이제 마지막 문자 지정하시면 됩니다. 에리얼체 맞고요. 옆에는 볼드체입니다. 네, 볼드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글자 크기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흰색입니다. 네, 눌러주시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문자 고정이니까 여러분 캡슬락키 눌러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자, 이제 여기에 인벨롭 디스톨트로 글자의 왜곡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해주십시오. 클래시컬 뮤직 문자를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메뉴 누릅니다. 인벨롭 디스톨트의 메이크 위드 워프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시된 모양을 여러분 스타일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크 로우가 되겠습니다. 기본 밴드가 50으로 되어 있는데 구부리는 정도 값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밴드 25% 입력하고 OK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위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그림자 효과 적용되어 있죠. 자,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스타일라이즈의 드롭 섀도우 들어갑니다. 네, 오른쪽 프로퍼티스의 FX 누르셔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의 XY 값은 2mm를 적용할 거고요. 블러는 1.5를 입력해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자 효과 똑같이 여러분 출력 형태를 참조하셔서요. XY 옵셋 값과 나머지 부분을 조정하시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단계죠. 자, 툴 패널에서 여러분 핸드 툴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현재 창에 맞추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디자인을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출력 형태 보시면서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락이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도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스크를 적용할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요.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 00의 위치, 그러니까 왼쪽이 모서리죠.
여기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려지는 사각형이 여기에 정렬이 되겠죠? 네. 자, 작업 크기, 작업 도큐멘트 크기와 동일한 크기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를 눌러줍니다. 색상은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주시면 전체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선 가리기 하죠. 자, 선택이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가이드 하시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위치에 어떻게 저장이 되어 있을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답안 전송 프로그램 활용해서 감독관 PC로 전송할 때 제대로 오류 없이 가겠죠? 자, 세이브 애즈합니다. 파일을 Save As를 누르고요. 보시면 지금 처음에 저장했던 경로, 내 PC 문서 GTQ 폴더 다시 뜨겠죠. 네, 여기에 파일 이름 그리고 파일 형식 맞나 다시 한번 확인하신 후에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이미 이 이름 동일한 이름에 동일한 확장자가 존재합니다. Replace 됐겠느냐? 예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옵션 뜨면 다시 확인하시고 OK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까지 완료가 되면 일러스트레이터를 종료하시고요. 먼저 전송한 답안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좀 넉넉하면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하시고 시간이 다 됐다. 그래도 파일에 정답을 3개를 다시 한번 전송을 해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에 감독관님께 답안 전송이 완료됐냐라고 한번 여쭤보시고 확인한 후에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